안녕하세요.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. 마틴 기타의 스타터 라인 X 시리즈, 로드 시리즈에 장착되어 있는 픽업이 2024년도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. 기존 MXT 픽업은 피시맨 계열의 픽업답게 기타의 사운드가 굉장히 도드라져이고 그 출력도 높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톤을 조절하거나 가지고 계신 이펙터나 DI를 통해서 기타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픽업은 여러분들께서 톤 조절이나 혹은 이펙터 계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타의 사운드를 내추럴하게 즐길 수 있으며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배음감까지 잘 나타내고 있는 픽업이라고 하는데요. 게다가 튜닝 시스템에서는 그 디스플레이 형태가 처음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도 잘 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업그레이드 형태는 마틴 기타를 처음 접하거나 기타를 접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에게 훨씬 더 편의성, 그것을 전달해드리기 위한 마틴 기타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. 이전 MXT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D10이 모델과 신형 E1 픽업이 장착된 D10이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툭툭 눌러줄게요.